복실이, 복실이, 니는 나가지 마. 나가지 말라고. 집에서 집 지켜. 알았어? 들러 가. 나오지 마. 야! 나가지 마! 이 새끼 말을 안 들으려고. 나오지 마! 나오지 마! 들러 가. 들러 가. 졸러 가. 이 새끼 그냥 졸러 가. 졸러 가. 졸러 가. 졸러 가. 졸러 가. 졸러 가. 야, 오메. 야. 야. 완전 사람이야, 이놈 새끼. 야. 니 자꾸 나오려고 그래? 응? 나오지 마. 집 지키라고. 알았어? 니 밖에 나가면 자꾸 말 안 듣잖아. 짱가나야지. 오늘은 니 안 데리고 간다. 집 지켜. 어이구. 문 열어. 우와, 오늘은 이게 이렇게 큰 참치를 잡았네요. 참치. 아이고. 아야야야, 고기 떨어졌어요. 고기 떨어졌어요, 고기. 문 열어. 네, 이거 잡고 있어, 안 돼요. 대문은 열려 있어요. 복실아, 빨리 가자. 오늘 잡아온 아주 큰 참치 한 마리 꼬리 쪽에 이렇게 잘라서 지금 한번 그릴에다가 구워 보려고 합니다. 물에다 깨끗하게 한번 씻었어요. 빨리 오늘 잡아가지고 오늘 요거 구운 그릴에다가 구운 요 맛난 거 한번 드셔보세요. 내가 잘 구웠는가? 대삼치는 데쳐놓은 거 못 잡수는 거예요. 대삼치요? 네. 이거 지금 올해 우리 처음으로 잡았죠? 네. 어때요? 먹을 때는 맛있지만. 왜 그래? 자꾸 먹을 때 왜 말을 자꾸 시켜? 그래도 아이고 막 아, 나도 한번 자. 먹어보자. 아, 왜 그래? 입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면 어떡해? 어짜요 맛이? 그때는 내가 이제 바삭바삭하게 아주 바삭하지는 않지만 살짝 바삭바삭하고 속은 보들보들하고 맛있다. 자, 한번 내가 이렇게 열어보자. 와, 속은 보들보들. 내가 젓가락질을 잘 못해. 이야, 진짜. 그 삼치가 환장하게 맛있지. 그니까 진짜 맛있기는 맛있네. 자,
빨리 이렇게 놔두고 얼른 아침에는 이렇게 간단해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집밥이죠. 여기 또 김도 있어요. 자, 김으로 뭐 싸먹으면 안 되나요? 응? 삼치 살을 냉동에 넣어놨잖아요. 네. 수업 때 친구들 오면 아 우리 그 아 아까 이거 큰 거 그 살을 양쪽에 살은 예 그거 회 떠가지고 예 회로 드실 수도 있어요? 아, 냉동해 놨잖아요. 그러면 맛있어요. 아 친구들 오면 어떤 친구인지 복 많네. 김에 싸니까 어때요? 먹을 때는 말이야 했지 뭐. 알았어요, 알았어요. 나도 빨리 먹을게. 아, 진짜 그냥 삼치가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. 사랑하지 마시죠. 제가 오늘 어저께가 내가 인터넷에서 순싹이라는 걸 배웠어요. 순싹이 뭔지 알아요? 몰라. 순간 싹쓸이라는 뜻인 것 같아. 이게 바로 그냥 완전 순싹이네. 여기 지금 요것만 남은 순삭이겠지. 순삭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싹 했지. 이게 색깔 봐봐요 색깔. 와 진짜 맛있어. 응? 왜 그래? 빨리 거야. 빨리 드세요 빨리. 자. 앵간히 좀 손으로. 이건 내 거야. 그래서 그래. 이러다가 이제 막 싸우겠다. 야 이렇게 해서 껍질 해갖고 이렇게 딱 해서 한 껍데기 해버려. 아니 나 안 먹을래. 먹어봐. 나 이제 너무 많이 먹었어. 학수실 세부닭까지 넘어가버려. 학수실 이거 잡자. 먹어봐. 응, 안 먹어. 너무 많아. 드시오. 나 밥 다 먹었어. 어 여기 있네. 야. 아 너무 많아요. 야. 그럼 먹으면은 세상이 절로 따르게 보여. 한 번에 이렇게 먹으면 아깝잖아. 말이 안 나오네. 말이 안 나와. 먹으려면 그렇게 먹어야지. 어쩌요? 맛있어. 진짜 속은 부들부들하고 고소하고 정말 뺏어 먹고 잡네. 맛있어.